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오늘은 키 크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키인데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1세에서 15세 사이에 20에서 25cm 정도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15세 이후에는 매년 1cm 정도 키가 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11세에서 15세 사이에 늦어도 17세 이전에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나이는 평균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 그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남녀 평균 키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 남자 평균 키는 184.8cm이고요. 여자 평균 키는 168.7cm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우유와 치즈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하고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찐 감자를 이용해서 만든 스탐포트라는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스탐포트는 찐 감자를 으깨서 버터와 우유, 머스타드를 넣고 섞어서 잘게 썬 케일을 얹어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감자 반찬을 꼭 올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 그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케일에는 철분과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 보충을 위해서도 케일이 좋지만 키가 한창 커야 되는 아이들에게 케일이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WHO에서 케일을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 칼슘 보조제로도 추천할 정도라고 하니까 더욱 신뢰가 되는데요. 케일 중에는 쌈케일이 가장 좋다고 하니 쌈케일로 쌈밥을 해서 먹는 것도 좋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은 사과랑 케일이랑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 그세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우유나 치즈, 유제품들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슘이 뼈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 단백질은 뼈가 자라는데 따라서 근육도 함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하니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 그네 번째는 생선과 살코기입니다. 성장기 때 고기류를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이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나 살코기류를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코기가 아닌 기름진 고기들은 단백질만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지방들은 키보다는 살을 더 찌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기는 살코기 부분을 먹거나 단백질 외에 오메가3도 풍부한 생선류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일과 채소류입니다. 과일과 채소류에 비타민 성분이 많은 것도 모두 잘 아실 텐데요. 비타민은 단백질 성분이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어서 단백질이나 칼슘처럼 뼈나 근육을 직접 키우진 않지만 단백질이나 칼슘이 흡수돼서 이용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키가 클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키 크는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키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